자, 이제 22번 한번 봅시다. 22번. 자, 보통 이제 그 저기 점화식 문제가 22번으로 나왔던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어우, 22번으로 꽤 빡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은근히 헷갈렸지. 그러니까 뭐 이제 점화식 문제는 어쨌건 나열하면 돼. 나열 쭉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 내에 또 차분하게 또쓸게 엄청 많잖아. 그치? 안 헷갈리면서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그쵸? 근데 이게 문자가 은근히 헷갈렸어. 그치? 은근히. 자, 하여튼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일단 A2가 마이너스 A1이에요 라고 나한테 알려줬고, 그 다음 AM 플러스 1은 뭐래요? 아이고, 이게 뭐야. AM 빼기, 그치? 루트 N 곱하기 A 루트 N이래. 그치?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루트 N은 자연수 된대요. 루트 N은 자연수. 동시에 AN은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치? 요렇게 만족하면 요거고, 그걸 뺀 나머지, 요렇게 X라고 할게요.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AN에다가 플러스 1 하면 고다항으로 갈 거래. 그치? 오케이. 그러고 나한테 15번째 항이 뭐예요? 1이에요. 그리고 나보고 뭘 구하라냐면 A1의 곱을 구하래. 그치? 나올 수 있는 거 전부 다 곱하세요.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다 요거는 1씩 더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나는 A1을 향해서 내려갈 거니까 1씩 빼주면 되겠지. 뭐 빼주면 될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고 되게 헷갈리게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루트 n이 자연수면서 an은 0보다 큰요두 가지를 만족할 때래요. 헷갈려. 그리고 잠깐 보니까 루트 n이 자연수야. 근데 어쨌건 15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a1을 향해서. 그럼 내려가는 중에 요걸 만족할 수 있는 애는 완전제곱수니까 루트 몇? 9. 그렇지. 루트 9 넣으면 3 되니까 n이 될수 있는 후보 3. 아, 3이래. 9. 그다음 또 4. 그렇지. 루트 4 하면 2 되니까 4.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요렇게 두 개. 맞아? 딱두 개. 그래. N9랑 N4. 요때만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먼저 일단 A 요 9에서 한번 꺾이니까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볼까? 먼저 A14 볼까? 14는 뭐죠? 1 더한 게15 되는 거니까, 그렇지, 0이죠. 하나씩 빼면 되지, 거꾸로 가는 거니까. 빼면 되지, 이렇게 넘겼다고 지금 빼면 되는 거니까. A13은, 그렇지, 마이너스 1. 그치? A12는, 마이너스 2. A, 여기다 쓸까, 이렇게. A11은, 마이너스 3. A10은, 그렇지, 마이너스 4. 됐어? 일단, 여기까지는 아무도 문제 없이 잘 따라온 거 맞죠? 요거는 뭐, 다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고. 그럼 이제 A12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잘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이제 9를 가볼 건데, 이제 A9가 경우가 나뉘지. 어떻게 나냐면, 자, A12 일단 그래 마이너스 4야. 이건 확정이야. 그다음 이제 A9가 여기 들어가면 3 자연수 되잖아. 그치? 그럼 3 자연수 오케이. 근데 요거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A9가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A9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맞아? 물론 이제 A9가 뭐일 때? 음수일 때또 있겠죠.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쓸게. 왜냐면 쓸게 워낙 많아서. 그럼 A9가 양수일 때라고 먼저 한 상태에서 가볼게. 그럼 이제 A9가 양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규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A10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 A9 빼기 3, 아이고. 3A3. 맞습니까? 오케이. 누가? 요렇게 나와. A9가 양수면. 그치? 요거잖아?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그럼 요게 이제 equal. 요렇게 받아버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쪽 밑에 쓸게요. 마이너스 4는, 누구? 그렇지. A9. 마이너스 3A3. 요렇게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요거니까 이제 A9 한번 정리해봐요. 이렇게 넘겨봐. 그럼 A9가 뭐야? A9는 넘기면 3A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요거야. 어떨 때? 그래, 양수일 때. 어쨌건 나는 A1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이제 A4까지는 또 뭐야? 다 여기 밑에야, 밑에. 그럼 이제 1씩 빼면서 내려가면 돼. 그럼 이제 1을 뿡 빼. 그럼 이제 A8은
뭐가 되는 거야? 1 빼면. 그렇지. A3, A3,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A7은 뭐가 되나요? 3, A3,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A6는 3, A3,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고. A5는 3, A3,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하다. 좋아, 좋아, 좋아. 어우, 빡쳐, 빡쳐. 됐죠? 다음, 다음, 다음. 이제 또한 번. 어우, 또한 번의 고비가 또 왔어. 이제 A5가 또 경우가 나뉘어. 그렇지, 뭐일 때? 이제 A4가, 그렇지, 양수일 때. 또 A4가 음수일 때. 그건 조금 이따 생각합시다. 알겠죠? 일단 양수일 때부터 먼저 또 이제 좀 어려운 것부터 먼저 다좀 처리해보자. A4가 양수일 때. 그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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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A5는 뭐냐면, 3A3-8. 요걸로 확정이야. 확정, 확정. 자, 그럼 이제 A4가 양수일 때 볼까? 그러면 자, 이쪽 가봐.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네. 4 집어넣으면,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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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A4 빼기. EA2. 맞습니까? 오, EA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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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얘가 뭐일 때? A4가 양수일 땐 A4 빼기 EA2. 그치? 요것이 뭐야? A5. 요렇게 되는 거지. 아, 선생님, 문자 너무 많아요. 아, 많아도 뭐 어떻게 써야지? 그럼 뭐가, 뭐냐, 이거. 3A3-8은, 누구? 환장하고 있네. A4 빼기 두 배의 A2. 와, 빡셔, 빡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지, 뭐. 요렇게 넘기면, 이제 A4는 뭐야? A4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 EA2 넘어갔으니까, 더하기 3A3-8. 이거야. 그치? 자,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은 그냥 가면 돼. A3는, 하나 빼면 되죠? EA2 플러스, 어우, 3A3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그 다음에 A2는, 환장하겠네. EA2 플러스 3A3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돼. 됐어? 근데, 하지 말고, 이제 보니까, 쌤쌤, 뭔가 연립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 볼까?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2는 3A3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쵸? 여기 넘기면. 그다음 위에 거 봐봐. 어쨌건 얘도 A2, A3로 있네? 그치? 그러면 둘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것도 없다. 그냥, A2 자체를, 아니다. 미안해. 그렇게 해야죠. 나왜 이러니? 미안. 마이너스 A2라는 소리. 한 방에 뭐할줄 알았는데, 얘가 있다는 걸못 봤어. 미안해. 소리. 이렇게 마이너스 10이죠. 맞나요? 그럼 요걸 여기다 넣을게요. 몇 배에서? 마이너스 2배. 그럼 마이너스 2배 하면 어떻게 되니? EA2 마이너스 6A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0.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스 6대 플러스 1. 이렇게 됐다. 그럼 요걸 여기다 뿡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집어넣어 다시 써보면 A3는, 환장하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한번 마이너스 6A3니까 여기다 뭐가 되냐? 마이너스 3A3 되고, 플러스 20 되고, 그 다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미안해. 잠깐만. 미안해. 어디 넣는 거야, 나 지금. 여기다 줘, 여기다. 미안해. 요거, 마이너스 3A3 했고, 이게 그렇지. 마이너스 9 이렇게 됐다. 큰일 뻔했어요. 그치? 그러면, 얘를 넘기면, 두 배에, 네 배에, 미안. 11, 요렇게 되네. 와, 그럼 A3는 뭐야? 그렇지. 4분의 11. 그럼 A3가 4분의 11이면, A2는 뭐야? 4분의 11, 여기다가 넣으면 되나? 잠깐만,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죠? 4분의 11. 그럼 4분의 11이니까 뭐가 되니? 4분의 33 되네. 그럼 4분의 33에서, 11은 4분의 7 되죠? 그쵸? 4분의 7. 오케이. 그럼 A2는 뭐야? 4분의 7.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그럼 일단, A2가 4분의 7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확정은 아니야. 확정은 아니야. 봐봐. A2는 4분의 7 맞는데, 검산을 해야 돼. 뭘 검산해야 되냐면, 일로 와봐. 이 거쳐온 게다 맞는지 봐야 돼. 일단 A4가 양수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A9도 양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 그치? 이게 돼야 돼. 그럼 되는지 보자. A2가 4분의 7인데 그리고 A3는 4분의 11이었죠? 일단 요거부터 볼까? 아까 A4는 뭐였니? 어디였어? 요거네.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4분의 7하면 4분의 14.
여기 되면 4분의 33 더해서 8을 빼잖아요. 그럼 A4가요. 양수가 나와요. 알겠어요? 어때요? 그 다음 두 번째 A9. A9는 뭔데? 3A3 빼기 4죠. 3A3 빼기 4. A3가 방금 4분의 11이래. 4분의 11 넣어서 4를 빼면 얘도 양수가 나와요. 오케이? 오, 됐어. 그러면 자, 오, 이건 된다. 된 거야. 그럼 A2가 됐거든? 그럼 다시 이리로 가서. 아까 위에서, 어우, 헷갈려. A2는 마이너스 A1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쵸? 어, 그러니까. 자, 이리로 가서. 하나가 나왔어. A1이 하나 나왔어요. A1이 누구게요? 마이너스 4분의 7. 그치? 오케이. 요게 일단 확정. 하나 된 거야. 확정. 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니까. 어, 맞아. 알겠어요? 맞아. 됐어? 그럼 이제 하나 했어. 자, 그럼 이제, 어우, 복잡하지만 또 해야지. 두 번째. 얘들아, 이제, 지금 A9가 음수일 때 있지만, 지금 A9가 양수일 때부터 먼저 할게. A9가 양수일 때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 다음에 A4가 양수일 때하고 온 게 적어져, 답이.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A4가? 그렇지. 음수일 때. 맞아? 음수일 때. 그럼 이거 뭐 이제 좀 지워도 될까? 이거 뭐. 지워도 되죠? 오케이, 지울게요. 그럼 다 지우고. 아우, 다 지우자. 이렇게 다 지우고, 요것도 지우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A4가 양수일 때는 지금 한 거고, 해서 이제 답 나온 거야, 저거. 된 거고. 요거 말고. A4가 뭐일 때? 그렇지, 이번엔 음수일 때. 이렇게 보자. A4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A9는 양수면서 A4는 음수일 때. 그러면 음수면, 얘들아. 음수면. 자, 이쪽 봐. 여기 4 들어가서 2가 자연수까지는 됐지만, A4가 음수죠. 음수. 얘가 음수래. 어, 그래? 그럼 다시 일로. 그럼 A4가 음수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그냥 빼나가야 되는 거야. 그치? A5에서 그러니까 이거니까 A4는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3A3-9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A3는 3A3-10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A2는 3A3-1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어, 이게. 어, 그래? 그럼 잠깐 이거 봐봐. 이거 넘겨볼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2 되고 나고. 어, A3가 몇 대? 5 됐네. 5 된 거 맞죠? 어, A3가 5 됐죠? 5, 3, 15, 5 됐네. 그치. 그럼 A2는 뭐 된 거야? A2는? 5, 3, 15 하면 어, 4 된 거야. 어, 그치. 와, 좋아. 근데 이것도 이제 확인해야 돼. 잘 봐. A3는 5, A2는 4. 잠깐 여기로 가볼까? 지금 A4가 요거래. A3가 5, 5, 3, 15. 15 빼기 9 하면 6. 양수인데. 근데 음수? 말 돼? 안 되네. 아, 이거, 에이, 땡! 넌 틀린 거네. 넌 틀린 거네. 그치? 아, A9가 양수면서 A4도 양수면서 온 건 요거 오케이. 근데 A9가 양수면서 A4가 음수인 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하니까. 그쵸? 오케이. 요거는 아웃. 됐어? 어, 좋아. 그러면 이제 또 지워도 될까? 여기 다 지우고. 이제 이건 끝난 거야. A9가 양수에서 와서 A4가 양수, 음수 다 따졌잖아. 이제 끝. 이제 뭐 할까? A9가? 그렇지. 음수일 때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다 지워도 될까? 오케이. 다 지울게, 이제. 다 지울게. 다 지우고. 요거 두 개 끝났고, 이제 뭐냐면 A9가? 음수일 때 해볼게. A9가 음수일 때. 그러면 자, 이제 A9가 음수가 되면, 어우, 신나네. 그럼 얘들아, 음수니까 또 그냥 빼서 떨어지면 되걸라? 그럼 이제 보자. A12 마이너스 4래. A9는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5지 뭐. A8은? 마이너스 6이지. 그치? 어. A7은? 마이너스 7이지. 그치? 어. 그 다음, A6은?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 이제 A5는 마이너스 9 됐어? 아 그럼 이제 또 시작한다. 그럼 이제 A5가 마이너스 9거든. 이제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A9 음수해서 요거는 다 한 거고.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 또 어떻게 돼? 그렇지. 또 경우가 둘로 나뉘어야지. 이제 또 나뉘어야지. 어떻게? A4가 뭐일 때? 그렇지. 양수일 때와 A4가 음수일 때. 그러면 A4가 양수일 때부터 먼저 한번 좀 해볼게요. 자, A4요. 봐봐. 어우, 똑같아. 또 아까처럼. A4가 양수면 4. 어우, 헷갈려. 그럼 이제 어떻게 나와? A4 빼기 2A2
맞아? 이거죠? 얘가 A4가 모일 때야. 양수일 때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된대. 얘도 똑같아. 적어 놓자. 마이너스 Q는 A4 마이너스 2배 A2 이렇게 쓰면 될것 같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A4는 뭐야? 슉 넘어가면, 아이고, 2배의 A2 마이너스 9여 하면 되겠네. 이해가죠? 그다음 A3는 뭔데? 2배의 A2 마이너스 12여. A2는 뭔데? 아이고, 2배의 A2 마이너스 11이요 하면 되겠지. 그러면 슉슉 넘기면, 와, A2가 뭐야? 11이요. 그치? A2가 11. A2가 11? 그러고 이제 하나 더 해볼까? 그냥 A3는 뭐야? 11이면 20이니까 12이요. 뭐이 정도 나왔네. 이렇게만 써놓고 이제 이것도 이제 확인해야 돼. 자, 먼저 A4가 양수인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요거 집어넣으면, 잠깐, 어디 갔어? 아, 여기죠? 미안. 여기다 집어넣으면 22 빼기 9니까, A4 양수 되네요. 오, 맞아요, 쌤. 그다음 또 만족해야 돼. 뭘? A9가 음수인 건데, 이거는 뭐 괜찮아. 왜냐면 이건 마이너스 9에서 그냥 이렇게 온 거니까 여기까지는 더 해볼 게 없어. 이건 확정이야. 그냥 된 거야. 다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네. 되는 거네. 되는 거네. 와, 신나, 신나. 이거 됐네. 그치? 예, 됐어, 됐어. 그러니까 A1은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1. 어우, 됐다, 됐다, 됐다. 헷갈려. 됐다, 됐다. 됐어? 자, 자, 자.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다. 뭐 남았어? 그렇지. 이제 A4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자, 이렇게 다 썼어? 좋대? 좋대? 그냥 하는 거야. 쭉쭉쭉. 자, 그럼 여기도 아니고, 이제. 뭐? 그렇지. A4가 음수일 때. 오, 그러면 이거죠? A9도 음수인데 A4도 또 음수로 온 거야. 근데 이건 더 쉽다. A5가 마이너스 9인데 A4도 음수니까 A4는 뭔데? 뭘 뭐야? 마이너스 10이죠. A3는 뭔데? 마이너스 11이지. A2는 마이너스 10이지 뭐. 그리고 이건 더 얘기할 것도 없지 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 음수 맞고요. 마이너스 9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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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지 뭐. 그치?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10이면 A1은 뭐야? 그렇지, 12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다 맞는 게 되고요. 나한테 뭘 물어봤나요? 요거를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 다 곱해달라 그랬지? 그치, 요거 다 곱하시면 답은 23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12인 거 맞고, 꺼진 불도 다시 마이너스 4분의 7 맞고, 맞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22번 문항 풀도록 할게요.